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루스텔라입니다. 오늘 블루아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에게는 이렇게 예쁜 블루아이스 나무가 있는데요. 침엽수 종류이고 블루아이스라는 말 이외에 엘사트리라고도 불려져요. 겨울왕국 애니메이션 영화에 이 나무랑 비슷한 나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는 엘사트리라고도 불려서 거래가 되거든요. 컬러감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은빛이 찰랄랄라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식물이에요. 그리고 향기도 피톤치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식물이어서 이렇게 쓰다듬으면 그 향이 손에 묻어날 정도로 향이 진하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나무예요, 블루아이스는. 가지치기를 하면서 블루아이스 삽목을 성공했는데 어떻게 블루아이스 삽목을 성공했는지 말씀드릴게요. 가지친 가지를 한 3, 4시간 정도 물에 담가 놓은 다음에 그 가지를 꺼내서 뿌리 발근지를 자른 가지 끝에 살짝 묻힌 다음에 삽목토, 준비된 삽목토에 조심스럽게 가지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심어주시고 물을 말리지 않고 해가 들지 않는 밝은 장소에 두시면 어느 정도 삽목은 성공하실 수 있어요. 블루아이스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잘 지켜봐야 해요. 자, 이제 한번 성공한 모습을 보세요. 블루아이스 가지치기하고 삽목을 성공한 아이들인데 이렇게 보면은 짜잔! 굵은 뿌리가 보이죠? 뿌리가 너무 튼실하게 잘 자랐어. 엎어도 된다는 증거거든요. 이 아이들 이제 엎어볼 거예요. 얘도 아마 뿌리가 자랐을 거예요. 왜냐면 뿌리가 육안으로 크게 확인은 아직 안 돼요. 하지만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안 잡아당겨지거든요. 그리고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얘도 아마 뿌리가 밑에 많이 발달이 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제가 이 아이부터 한번 엎어볼게요. 블루아이스는 나무가 한 3, 40cm여도 되게 고가의 거래가 돼요. 4, 5만원? 뭐 5, 6만원?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고 삽목을 성공하면 정말 돈을 버는 느낌이 드는 나무예요. 제가 이렇게 조심조심 뿌리가 굵기 때문에 또 부러질 확률이 있어서 와우 조심조심 했는데 뿌리가 진짜 잘 자랐죠?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뿌리가 많이 자랐어요. 얘는 성공하였고요. 이 아이는 뿌리 확인은 되진 않지만 아마 뿌리가 자란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제가 엎어볼 거예요. 아, 얘도 진짜 많이 자랐네요. 성공했어요. 블루아이스가 꼬마 블루아이스가 4개가 생긴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 짜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초귀요미 블루아이스 삽목 나무가 4개나 생겼어요. 제가 블루아이스 삽목은 어떻게 하였냐면은 일반 식물 삽목이랑 거진 다를 게 없는데 다른 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뿐이거든요. 삽목토로는 녹소토 80%랑 일반 깨끗한 상토 그리고 마사토를 이용해서 뿌리 발근제를 바른 다음에 삽목을 하였고요. 그리고 해가 들지 않는 밝은 장소에서 물을 말리지 않고 한 1년 정도 두었더니 이렇게 얘는 소나무 모양 원추형으로 되게 예쁘게 자랐어요. 삽목수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어떤 거는 제가 분재철사로 감은 다음에 삽목을 시도한 것도 있어요. 이 아이들처럼요. 꼬마 블루아이스를 분갈이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침엽수는 물 빠짐이 좋은 흙으로 분갈이를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요. 일단 밑에 고운 마사토를 지금 삽목수 성공한 삽목수들이 너무 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마사토를 제일 가는 소립으로
깔아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제가 조제한 분갈이 흙에다가 마사토를 조금 더 많이 섞어줄 거예요. 그러면 큰 무게도 좀 나가고 그러면 뿌리가 좀 안정화도 돼요.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물 빠짐도 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사토를 좀 많이 섞어줄 거예요. 나이를 뿌리를 잘 펴준 다음에 이렇게 분갈이 흙을 좀 놔줄 거예요. 블루아이스 삽목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거의 1년 정도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과언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정말 꾸준하게 이 블루아이스를 삽목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잊어먹을 만큼 기다리시는 다음엔 이렇게 뿌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자라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뿌리 확인이 된 블루아이스는 늦가을부터 뿌리가 보이기는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더 뿌리가 자란 다음에 심어주고 싶어서 확인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엎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이렇게 작은 블루아이스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 슬리터분에 넣어서 다른 블루아이스도 심어볼게요. 분갈이 흙을 좀 섞어서 뿌리가 얘도 되게 튼실해요. 뿌리 좀 많네요. 분갈이 한 다음에 물 주시는 거는 다 기본으로 물을 주시면 돼요. 흙이 젖어 있는 상태에 분갈이를 하더라도 물은 꼭 주셔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겉흙과 속흙이 좀 1-2cm 정도 마르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관수를 시작하시면 되세요. 분갈이하고 2-3일은 해가 들지 않는 밝은 곳에 위치해 두시면 될 거예요. 얘는 조금 휘청휘청 하는 게 지지대를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째 블루아이스가 완성이 되었고요. 나머지 식물들도 위 방법처럼 식재를 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완성되어서 새로 심어진 블루아이스들을 물을 적당히 주면서 키워주시면 되세요. 이런 침엽수들은 물을 과하게 많이 주면 안 되는 식물이에요. 차라리 건조에 더 강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파보고 속흙이 말랐을 때 물을 가득 주시면 되고요. 분갈이 후 2-3일 후에 볕이 가장 좋은 장소로 옮겨주시면 블루아이스는 더 예쁘게 자랄 거예요. 감사합니다.